새만금 2차 전지 폐수 문제 등이 올해 전북 7대 환경 뉴스로 꼽혔습니다.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올 한 해 불거진 환경 이슈 중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나온 2차 전지 폐수를 바다에 직방류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전주시의 하천 무차별 벌목,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SOC 예산 삭감 등을 7대 뉴스로 꼽았습니다. 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본격화, 전북도 환경보건센터 개소 등도 주요 뉴스로 함께 선정됐습니다.